보자. 썸 사이언티스트 여기는 잘 찾아내네요. 예,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이 이용을 해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부러 이용해왔다라고 한 이유가 있죠. 이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용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제 주의하라 했고요. 시금치의 이러한 특성을 뭐 이런 얘기들 쭉 들어요. 뭐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ome scientists have used 되겠죠. 그래서 use의 형태는 다른 형태는 안 됩니다.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one 뭐 뭐야 like 뒤에는 뭐 이런 like using도 되고 like to use 되지만 여기는 have plus pp를 만들어야 되겠죠. have used this characteristic이죠. 그러니까 캐릭터는 등장인물, 문자 뭐 이런 뜻이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characteristic이라고 해야지 특성이 되니까 좀 헷갈리기 쉬운 단어, 캐릭터 쓰지 않도록 한 거.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까지 무슨 뜻이었냐면은 이러한 특징이 뭔지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징이 뭐냐면은 뭐 물속에 있는 물을 흡수하면서 뭐 흙에 녹아 있는 다른 성분까지 같이 흡수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this characteristic을 여러분들이 뭐할줄 알아야겠다?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를 뭐 설명해 주세요라든지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요 문장을 해석해서 쓰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는 when spinach absorbs water, spinach also takes in many other things from the soil이라는 이런 특성. 물만 흡수하는 게 아니고 흙속에 녹아 있는 다른 성분들까지 아주 물론 다른 식물도 다 흡수합니다. 물만 흡수하는 식물은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시금치가 더 많이 잘 흡수한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용해왔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용했는지에 대한 얘기. 왜 이러한 특성을 이용했냐면, 폭탄을 뭐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죠. 근데 폭탄은 폭탄인데 어떤 폭탄이냐면, 땅 속에 숨겨진 폭탄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characteristic을 have used 해왔다라는 문장이니까. 그래서 to가 들어가겠죠. to find bombs. bomb이 hide를 합니까? hide를 당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형태 중 이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이기도 하죠. Hidden under the ground, 땅속에 숨겨진 bombs hidden in the ground in 그러니까 땅속에 숨겨진 bombs를 뭐 하기 위하여 to find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얘는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형태는 다안될 거고요. 얘는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뭐 특히 이 앞에 in order를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문법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Bombs hidden in the ground.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거는 위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동사 쓸 건데 비동사 쓰기 전에 이 녀석 한번 쳐다봐야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생략된 거는 뭐다? 위치 알겠죠. 그래서 시제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란 말이에요. 현재 시제. 그리고 are is가 아닌 이유는 선행사가 복수이기 때문에 위치 are 또는 that are 이런 게 생략됐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얘들을 생략하고 남은 게 얘를 보고 뭐라 부릅니까? 과거 분사라고 부르죠. 분사라는 말이 붙으면 뭐가 뭐 됐단 얘기다. 동사가 형용사 됐단 뜻이라 했죠. 근데 분사는 과거 분사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분사도 있다. ing형인 현재 분사도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hiding 같은 형태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니까 왜냐하면 밤이 하이드를 한 거다, 하이드를 당한 거다, 당한 거니까 입장 바뀐 어떤 형태인 히든을 꼭 선택해야 되겠다. 나머지 형태들은 불가능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얘기했고 그 다음에 they make special spinach plants. 그 다음에 plants는 plants인데 어떤 plants냐 하면은 뭐 잎사귀에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잎사귀에 센서 맞나요? 센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문장이 기억이 안 나네. 미안합니다. 있고 그다음에 센서를 가진 거 맞네요. 센서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시금치를 만든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데이가 메이크한다. 무엇을? 스페셜 스피니치 플랜츠를.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wish겠죠. with sensors겠죠. with sensors. sensors는 sensors인데 어디에 있는? on their leaves 해야 되겠죠. 잎사귀 위에. They make special Spanish plants with sensors on their leaves. 그래서 이제 they 이거야? 뭐야? 너무 갑자기 왜 튀어? 어딜 터치했지 내가? 자 일단 그 스페셜 스페니쉬 플랜트를 메이커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렇죠. Some scientist 대신 왔죠. Scientist라고 보면 되겠죠. Scientist 대신 왔고요. 과학자들이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ir leaves 그들의 잎사귀니까 their는 뭐 대신 왔다? Spinach 대신 왔죠. Spinach인데 소유격이니까 spinaches라고 하면 되겠죠. 네, 여기서 지칭찾기입니다. 과학자들이 특별한 스피니치 플랜츠를 만드는데 뭘 가지고 있느냐? 어떤 with sensors on their leaves. 그러니까 시금치의 잎사귀 위에 센서, 위에 센서가 있는 그래서 전치사 with이고 여기는 on이라는 거. 뭐뭐 위에 뭐를 가진이니까 잎사귀 위에 센서를 가진 자, 그리고 여기에 뭐뭐를 가진이란 뜻으로 쓸수 있는 게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얘도 되겠죠. 됐습니까? with과 which 두 가지 모두 다 뭐를 가지고 있는 plant라는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둘다 된다는 거둘다 선택해 주세요. 됐습니까? Okay. Scientists make special spinach plants which have sensors with sensors on their leaves. 자, 그 다음 문장은 내용을 잘 알아둬야 되겠어요. 그 다음 문장은. 자, 그 다음 문장은 뭔트 해석이 어떻게 됩니다. 이 식물들이, 이 시금치 식물들이랬죠. 이 식물들이 뭐 흡수한다는데, when이 붙었으니까 흡수할 때죠. 그러면 흡수할 때, 뭘 흡수할 때, 여기 from이 있는 게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뭐로 나온, 뭐로부터 나온 뭡니까? 폭탄으로부터 나온 흔적이었죠. 폭탄으로부터 나온 흔적을 soak up, take in, observe.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 많죠. 뭐 이거 soak up 대신에 take in이라든지 또는 observe, 흡수하다라는 뜻의 말들. soak up, take in, observe. 어쨌든 뭐 take up, take in 할 때, soak up 할때그자 불이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불이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아까 장치해 놨던 뭐가 불이 들어온다? 센서에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그런 뜻이니까 when these plants soak up traces죠. traces from bombs죠. 폭탄으로부터의 흔적 traces from bombs. when these plants soak up traces from bombs, the sensors light up. 센서들이 빛을 낸다. 그러니까 When these plants soak up traces from bombs, the sensors light up. 예, 이런 문장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까지 시금치에 대한 얘기 중간에 끊겼었는데 뭐 시금치가 뭐 뽀빠이 덕분에 유명해졌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미국에 뭐 시금치를 엄청나게 많이 키우는 시가 텍사스라는 동네에 있는데 도시의 이름은 구미시가 아니고 크리스탈 시티가 있고 그 다음에 캐피털 시티라고 불린다. 수도다. 시금치의 수도다. 그래서 뭐 이제 뭐 그런 얘기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영양가가 풍부하다는 건 히든 스토리라고 말할 수가 없죠. 어떤 뭐 채소가 영양가 풍부한 히든 스토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히든 스토리는 바로 뭐다? 스피 여기서부터 이제 히든 스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히든 스토리 그러니까 앞에 여기에 스피치 can be used in a surprising way 할 때부터가 뭐야 히든 스토리고 그 앞에 있는 건다 너도 알고 너도 나도 아는 다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양가가 풍부해갖고 10대 one of the 10 healthiest foods를 우리말로 해서 하면 10대 건강식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10대 건강식품이라는 건뭐 다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10대였다는 건 어쨌든 뭐 그런 내용도 알 수가 있고 근데 얘가 워낙 땅속에 있는 걸잘 흡수해서 그렇죠. 뭐를 탐색할 때 쓴다? 지뢰밭 옛날에 뭐 전쟁하고 있는 동안 막 사람들이 뭐 지뢰를 이렇게 숨겨놨는데 나중에 다 꺼내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모르고 실수로 밟아가지고 안 터지는 게 몇십 년 동안 안 터지는 게 갑자기 막 터져가지고 사람들 다리를 잃는다든지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막는데 그런 걸 막는데 스피니치가 사용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haos in the world war 2.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대충 내용을 해보면 이게 뭐냐면 세계 2차 세계대전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처음에는 독일이 막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막온 유럽을 독일이 다 지배할 것처럼 막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영국의 처칠을 뭐 필두로 해서 독일하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결국은 미국도 참전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도 참전을 하고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결국은 독일을 몰아내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영국이 이제 그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얘기는 뭐였냐면 이제 영국이 이기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기기 시작한 이유가 뭐를 발명 어떤 특별한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였다? 그게 바로 그 레이더였죠, 레이더. 그렇죠? 레이더의 특성은 뭡니까? 깜깜한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러니까 그전까지 독일은 레이더가 없었는데 영국은 레이더가 있었고 레이더 덕분에 밤중에 막 이렇게 막 폭탄 떨어뜨리러 와도 막 전부 레이더를 보고 막 대포 같은 거 쏴버리면 다 격추시켜버릴 수 있으니까 막 이제 어떻겠습니까? 뭐 독일 애들이 야 이게 도대체 깜깜한 밤중에 보이지도 않는 애들이 어떻게 우리가 오는 걸 알까? 그래서 그 레이더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죠. 그래서 영국 비행기 조종사들이 뭘 먹어서 당근을 먹어서 비타민 A가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을 먹어서 야간 시야가 좋아졌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레이더가 있는지 모르고 결국 독일은 패망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에어포스가, 오케이. 자, 전체적으로 1940년에 국립이란다. 왕립. 됐습니까? 왕립. 이 공군이라 했죠, 광주. 그러니까 영국군을 이렇게 부릅니다. 줄여서 RAR이라 그래요. RAF라 그래요. 어쨌든, 영국 국립공군이, 자, 독일의 전투기들입니다. 전투기들이 뭐 했겠어요? 그래서, 뭐 했겠죠? 모동한 세계 2차 세계대전 동안. 그리고 이제, 어떻게란 질문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어떻게 레이더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저만 파이터를 한게 아니니까 얘는 이게 안 됩니다. 1940년에를 만들어야 되겠죠. When을 만들어야 되니까 How long이 아니고 When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둘 중에 뭐였더라? 이거였죠. 됐습니까? 맞습니까? 이거였습니까? 헷갈리기 쉬운 단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충성스러운이고요. 하나는 왕이 만든 왕립 이런 뜻이었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였습니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에어포스가 여기에 디피티드라는 단어 때문이죠. 디피티드. 아이고. 디피티드 물리쳤다라는 단어죠. 디피티드 저먼 파이터스. 그 다음에 뭐 동안이란 표현인데 월드워2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어떤 것동안이니까 듀링이죠. 듀링 월드워2. 그 다음에 레이더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by using a radar 시스템이죠. 뭐뭐 함으로써라는 이 표현 서술형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Royal Air Force defeated German fighters during World War II by using a radar system. 선생님이 주목한 건 여기에 이게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쿡이라야 됩니다. 1940년에 물리쳤다. 뭐 동안 어떤 것 동안에 주목했고요. 뭐뭐 함으로써 by using 이런 것에 주목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문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영국 정부가 이 레이더라는 저 신기술을 뭐하고 싶어 했다? 숨기고 싶어 했죠. 그쵸? 오케이. 숨기고 싶었던 게 원인이고, 그 결과 뭐 했다? 가짜뉴스를 뭐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더 브리티시 가버먼트가 wanted, 뭐 당연히 킵이죠. To keep this technology a secret. So, it 뭐 했다? Published on
on이 있으니까 모음이겠죠. article이었죠. article in the newspaper. The British government wanted to keep this technology a secret, so it published an article in the newspaper.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여기서 본건 일단 want는 뭐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진다 이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keep A, B입니다. keep A, B 하면 A를 B로 그러니까 유지시키다 이런 뜻이죠. A를 B로 유지시키다는데 여기에 B 자리에 secret이 있으니까 이러한 기술을 비밀로 지키고 싶어 했다라는 표현 이렇게 한 겁니다. Keep A a secret이라는 표현 A를 비밀로 지키다는 뜻이겠죠. Keep A a secret. 그 다음에 this technology가 이러한 기술인데 이러한 기술이 가리키는 건 바로 앞에 나왔던 더 레이더 시스템이군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이러한 기술이 없었다는 걸알 수가 있죠. The radar system.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시 가리키는 건 누가 신문기사를 뭐 했냐? 퍼블리시했냐면 당연히 뭐? The British is the British government 대신했죠. 영국 정부가 published an article in the newspaper.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라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The British government wanted to keep this technology a secret, so it published an article in the newspaper. 네, 그래서 여기는 어휘가 좀 중요합니다. 일단 표현이 중요합니다. Keep A a secret, 그다음에 publish article 같은 단어들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자 여기에 say는 말했다가 아닙니다. say가 뭐뭐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It said. 오케이, 자 얘는 말했는데 여기에 해석이 뭐였냐면 영국 누가 영국 비행기 조종사들이 뭐 했다? 그들의 야간 시야를 뭐 했다? 향상시켰다죠. 향상시켰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향상시켰는데 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많은 뭘 먹었기 때문입니까? 당근을 먹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면 영국은 여기서부터 여기에 빈칸은 어떤 뜻을 가진 게 아니고 역할을 하는 그 단어죠. 바로 뭐? 뭐를 가지고 오는? 겁 만드는 뜻이죠. It's said that. 왜냐면 여기에 뒷부분에 영국 비행기 조종사들이 그들의 야간 시야를 그들이 많은 당근을 먹음으로써 향상시켰다라는 완벽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겁 만드는 뜻이고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관로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말은 브리티시 파일럿츠가 뭐 했다? 뭐 했다? 임프루브드겠죠. 임프루브드. improved their night vision. 그 다음에 여기에 절대 안 되는 거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because of하고 due to도 안 되죠. 얘들은 전부 다 뒤에 어떤 것 때문에 주어 동사가 못 오는 때문에였습니다. 어떤 거 because of you, due to you. 됐습니까? 본문엔 because고 because 대신에 as도 쓸수 있고 하나 빠졌죠. 뭐도 된다? since도 된다. because they ate, as they ate, since they ate. 여기들 이세 녀석들 전부 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습니다. 왜 향상시켰다? 먹어서 향상시켰다. 그리고 이 부분 사실은 이것보다 더 어울리는 건 많은 당근을 먹음으로써 이것도 어울리지 않나요? 이 표현은 좀 사실 솔직히 좀 어색해요. 많은 당근을 먹음으로써로 앞에 나왔던 방식으로 이 부분을 바꾸면 많은 당근을 먹음으로써 하고 싶으면 뭐겠어요? By eating a lot of carrots겠죠. 자, 이 부분 원래 본문에는 because they ate a lot of carrots지만 내용상 by eating a lot of carrots 해도 됩니다. 뭐뭐 함으로써 향상시켰다고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주목한 건 뭐냐? It, 뭐 대신 왔다? The article이죠. 그 신문기사에 써 있었단 얘기니까. 그래서 It은 the article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많은 당근 먹은 사람 누굽니까? 이번에는 British pilot 대신 왔죠. 영국 공군들이 뭐 했기 때문에? Ate a lot of carrots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일단 겁 만드는 뜻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기사에 써 있었다기 때문에 it은 the article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그 가짜 뉴스의 내용이 뭐다? 당근을 많이 먹어서 야간 시야가 improved 되었다.
이런 것들 선생님이 주목해 보았습니다. It said that British pilots improved their night vision because they ate a lot of carrots. 네, 뭐 a lot of 것은 뭐 many로 바꿔 쓸수 있겠죠. 일단 어휘 improve나 night vision 같은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 이런 형식을 통해서 어떤 뭐 이야기나 이러한 구조, 이거 패턴 영어처럼 쓸수 있는 겁니다. 뭐 어디에 뭐뭐라고 써 있었다. It said that 이렇게 씁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어. It said that. 그리고 that은 얘기했지만 목적으로 사용된 것만 되는 대시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딱 문장을 보고 아 이게 무슨 뜻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가짜 뉴스, 더 스토리를 믿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믿어서 뭔 일이 났냐? 아까 전에는 저 시금치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시금치에는 꼬맹이들이 뭘 보고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힘내는 거 먹고 막 먹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가짜 뉴스를 먹고 아니, 가짜 뉴스를 보고 뭐 하기 시작했다? 아, 당근을 먹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뭔가 비슷한 게한번더 나왔죠. 모든 사람들이 믿었어. 그렇죠? 뭘 믿었냐면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자, 이거는 왜 물어봤냐? 자, 모든 사람들이 뭐 했고 그리고 뭐 했다. 믿었고 그리고 시작했다죠.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 시제일치. 됐습니까? 시작했다. 무엇을 먹는 것을 to eat이죠. began to eat. 그 다음에 뭐 많은 당근이니까 뭐 many. 아 근데 이거네요. 자, 여기에 more carrots죠. 그쵸? more carrots죠. 더 많은 당근이죠. 그럼 여기에 올말은 뭘 고르라고 있는 거냐면 무슨 뜻을 가진 말? 훨씬 더 많은 당근을 만든 말이죠. 훨씬 더 많은 뭐였더라? much more carrots, a lot more carrots, even more carrots, still more carrots, far more carrots. 그러니까 여기는 뭘 구라는 얘기입니까? 훨씬 이거 무슨 급 꾸밀 수 있는 거? 비교급을 꾸밀 수 있는 말이 뭐냐? 뭐는 안 된다. 베리는 베리나 소 같은 건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 이 자리에 베리나 소가 있으면 여러분들 so more, very more 이렇게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요. much more carrots, a lot more carrots, even more carrots 외에도 far more carrots, still more carrots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훨씬이란 뜻의 훨씬 5종 세트였습니다. much more carrots, far more carrots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전보다니까 뭡니까? than before죠, than before. 전보다. 뭐, 이 than은 뭐 보다가 아니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고요. Everyone believed the story and began.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주목한 건 모든 사람들이 한 행동이 두 개가 e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했고, 뭐 했다. 그 이야기를 믿었고,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believed가 과거니까 먹기 시작했다는 표현도 과거형인 began을 써야 되겠다는 거. 선생님이 주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egin은, 자, 여기에 이거 eating 된다라는 거. 보십니까? eating도 된다라는 거. 훨씬이라는 의미를 가진 다섯 개 단어는 알려드렸습니다. much, a lot, even, far, still 같은 거. 그냥 안 외워집니다. much more, a lot more, even more, far more, still more. 이런 식으로 이거 해주시기 바라고요. begin은 like처럼 to do와 doing을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보다라는 표현은 than before. 이렇게 하나가 통째로 익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은 이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신문기사가 바로 뭐다? 가짜뉴스다라는 걸 알려주는 문장인 거죠. 우리가 정말로 뭐할수 있을까? 야간 시야를 뭐할수 있을까? 향상시킬 수 있을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딱 보니까 많은 당근을 먹음으로써겠죠. 그렇죠? 우리가 야간 시야를 정말로 향상시킬 수 있을까? 모함으로써 많은 당근을 먹음으로써. 그러면 can we really improve겠죠? Can we really improve night vision? 많은 당근 먹음으로써 by eating. 뭐 캐러츠 복수형이니까 a lot of lots of many겠죠. A lot of carrots, many carrots, lots of carrots. much는 안 되겠죠? 캐러츠가 복수형이니까 can we really improve night vision? 정말로 임프루브 시킬 수 있을까?
임자는 넘어갔고. Can we really improve night vision by eating lots of carrots? 오케이. 임프루브라는 단어 한 번 더 나왔고요. 나이트 비전도 한 번 더 나왔고요. 그러면 뭐뭐 함으로써 by doing이라는 거. 자, by doing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뭐 했냐? 이거는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인데 이거에 의미상 반대되는 게 뭡니까? 뭐뭐 하지 않고서란 뜻이겠죠. 그렇죠? 그럼 뭐뭐 하지 않고서는 뭐라 그랬더라? 많이 들어봤죠? 뭐였습니까? without doing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서로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무슨 뜻이냐. 딱 보고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란 말을 써가지고 꼭 그런 건 아니란 얘기는 약간은 효과가 있긴 하지만 뭐 그걸로 갑자기 막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막 갑자기 눈에 밤에 막 잘 보이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로 갖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겠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는 당근이 뭘 갖고 있다. 뭐 여러 비타민 A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다량의 비타민 A를 갖고 있고 그리고 자 이제 뭐 지나간 주요 문법이죠. 이거 지나간 주요 문법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나오는 거 지나간 주요 문법 비타민 A를 가지고 있고 비타민 A는 정말로 우리 눈을 건강하게 뭐 해준다? 만들어준다겠죠. 됐습니까? 그런 내용이겠죠. 꼭, 뭐, 진짜 막, 이 사람들처럼, 영국 비행기 조종처럼, 밤중에 막, 갑자기 잘 보이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지만, 비타민은 뭐 하고 있다? 많은 비타민 A를 갖고 있는데, 비타민 A가, 어떻다? 정말로, 뭐 해준다? 눈을 건강하게 해준다. 이런 문장이죠.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Not really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but, carrots, contain 하고 똑같은 have 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포함하고 있다나 가지고 있다나 똑같으니까. 네, 비타민 A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면 되겠죠. 셀 수 없으니까 a lot of, lots of, much 같은 게 가능하겠죠. 많은 비타민 A를 갖고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타민 A 암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래서 여기는 더지겠죠. 그리고 여기 얼마는 바로 지나간 지금 문법 which does make our eyes 그 다음에 make a 어떤 이거 make 대신에 뭘 써도 됩니까? keep을 써도 같은 표현이겠죠. keep a 어떤 make a 어떤 a를 어떻게 만든다 keep a 어떤 a를 어떻게 지켜준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바로 does가 이과에서 배운 거죠. 이 does를 보고 뭐라 그랬다? 진짜로 우리 눈을 건강하게 해준다. 강조의 do인데 저 주어가 비타민 A가 단수니까 단수고 뭐 어떤 내용 얘기하고 있다? 비타민 A가 눈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거 팩트죠. 그러니까 단수랑 사용하는 현재 시제니까 does가 사용되는 거죠. 그럼 위치가 되면 뭐도 된다? and it 되겠죠. and vitamin it은 비타민 A 대신 왔습니다. 비타민 A. and vitamin A does keep our eyes healthy. keep A 어떤 이런 것들이 사용된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Not really, but carrots contain have a lot of vitamin A, which does keep our eyes healthy. Not really. But carrots contain a lot of vitamin A, which does keep our eyes healthy. 오케이,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표현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여긴 but이 자연스럽겠죠. 꼭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어울리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contain이라는 단어 나왔고요. 뭐 그 다음에 a lot of much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 계속적 원격의 관계 대명사니까 which로 바꿔 which가 되고 같은 건 and vitamin A. 단수니까 여기에 do 같은 거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럼 keep A 어떤 상태에서 A를 어떤 상태로 진짜로 지켜줍니다. 유지시켜줍니다. 이런 것들에 주목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의 해석은 뭐냐?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죠.
그렇죠. 앞으로의 전망. 또 미래에는, 그러니까 왜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걸알수 있냐. 여기 조동사 may가 사용됐습니다. 가능성이죠. 실제로 정말 뭐될수 있다.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사용될 수 있는 거야. 사용될 수 있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미래에는 당근이 전쟁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에는 in the future죠. in the future. 됐습니까? 그래서 캐러츠가 may really. 자, 이 부분. 자, 당근이 사용합니까? 사용당합니까? 사용당하는 건데 조동사 may가 보이죠. 그래서 may actually be used 해야 되겠죠. 그래서 can be used, may be used. 뭐 있는 수동태? 조동사 있는 수동태 이렇게 생겨야죠. may actually be used in words. in the future. in the past는 과거이고 in the present는 현재 이런 뜻이고요. in the future가 미래죠. 그래서 past, 과거, present, 현재, future가 미래입니다. in the future, carrots may actually be used. 조동사 있는 수동태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in the future, carrots may actually be used in war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뭔 얘기하는지. 자, 그러니까 미래에는 정말로 전쟁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너 무슨 요일이냐, 영어? 목요일. 그러면 너 수요일도 와야 되는 거 알지? 수요일에 몇시올수 있어? 수요일이요? 형이 저번에 7시에 응. 수요일날 더 일찍 와서 수업해야 되겠고. 자, 미래에는 전쟁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당근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있거나, 이미 최근에 발명된 어떤 그러한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스코틀랜드 과학 연구원들의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스코틀랜드의 연구자들이 뭐 해왔다겠죠. 그쵸? 뭐 해왔다. 방법이죠, 방법. 그쵸? 방법은 방법인데 뭐할 방법? 캐럿을 뭐로? 매우 강하고 그리고 뭐 무거워야 좋아요? 가벼워야 좋아요? 당연히 가벼운 뭡니까? 재료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 스코틀랜드의 과학자들이 뭐 했다? 뭐 어떤 방법을 알아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방법은 방법인데 뭐 할까? 바꿀 방법이죠. 당근을. 그래서 A를 B로 바꾸다. A를 B로 바꾸다. Turn A into B죠. 됐습니까? 그래서 스코티지 리서치가 have found a way겠죠. have found a way. 방법인데 뭐할 방법? to turn이죠. to 부정사의 형용사자용법이죠. a way to turn, 바꿀 방법. 됐습니까? time to go home, 집에 갈 시간. a way to turn, 바꿀 방법. carrots into a very strong and light, 그렇죠, material이죠. 됐습니까? Hey, have found는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Have discovered 해도 되겠네요. 같은 말, discovered도 가능해요. Have discovered. discovered도 적어주세요. found 대신에 discovered 해도 되니까. Scottish researchers have discovered a way to turn carrots.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했습니다, 선생님이. to 부정사의 형용사제목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끝나야죠. Okay. 그래서 뭐 매우 강하고 가벼운 물질로 당근을 바꾸기 위한 way를 a way to turn carrots into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을 have discovered 발견했다. 넌안 꺼내? 그렇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이고 이것도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뭔 얘기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material 대시 왔습니다. 됐습니까? 그 매트리얼 재료가 심지어 뭐될 수도 있다. 뭐 재료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용될 수도 있다겠죠. 사용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함선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겠죠. 의도를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이 매우 강하고 가벼운 물질이 사용되는 의도죠. 뭐 하기 위하여? 함선을 만들기 위해서. 당근으로 만든 함선, 이런 얘기죠. 그래서 it can even be used. 됐습니까? it은 뭐 대신 왔다? the
strong and light material 대신 맞습니다. 그 가볍고, 아, 그 강하고 가벼운 물질이 even can be used. 심지어 can even be used. 사용될 수 있다. 조동사 있는 수동태, 조동사 be, PP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니까 to make겠죠. To make battleships. 다른 형태는 안 됩니다. It can even be used to make battleships. It은 더 캐럿이 아닙니다. It은 더 strong and light material can even be used. 조동사 있는 수동태 can be PP. 거기에 뭐 부사인 even을 살짝 끼워 놓은 거예요. Can even be used. 그 다음에 in order to 쓸 수 있는 to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 in order to make battleships. So as to make battleships. to 부정사의 부사대용법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 문장은 이 새로운 재료가 이미 사용했어요. 사용되었어요. 사용된 거죠. 그쵸? 사용됐다. 예, 그래서 뭐 하기 위해가 또 나왔죠. 뭐 하기 위해서 스노보드나 자전거를 만들기 위하여 이미 사용됐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새로운 재료가 사용한 거야? 사용된 거야? 사용된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있는 걸로 봐서, 자, 이걸 보고, 요렇게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this new material has already been used라 했죠. This new material has already been used. 그 다음에, 만들기 위하니까, to make snowballs and bicycles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 뭐라 그랬냐. 나는 뭐이며 뭐다 이랬어요. 나는 뭐이며 뭐다. 나는 뭔데, 시제는 뭔데, 현재, 완료인데, 뭐다,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 have been, PP를 씁니다. be 동사 뒤에 입장 바뀐 어떤 시 쓰면 수동태잖아요. 근데 have나 had 뒤에 PP를 쓰면 그건 또 현재 완료잖아요. 그래서 이거 합쳐서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한게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되어져 왔다. 아,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아니고 already니까 완료적 용법이네요. 이미 사용되어졌다니까 has already been used. has already 이거 소수령으로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 그랬어요. has already been used.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구성할 줄 아냐라는 거.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in order to로 쓸수 있는 to 부정사의 부사제공법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네, This new material has already been used to make snowboards and bicycles. 이미 이용되어져 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수동태가 뭐가 있냐면 조동사 있는 수동태는 will be PP, can be PP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수동태는 have been PP, has been PP입니다. 여기는 PP가 와야 되니까 PP가 와야 될 자리에 be 동사가 와야 되니까 be 동사에 PP 오는 거고요. 얘는 뭐 계속해서 입장 바뀐 어떤 시 써야 되니까 PP 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새로운 단락이 나오는 부분이죠. 아, 아니, 아, 토마토에 대한 새로운 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토마토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토마토가 어떤 사람이 뭐 사람을 지켜보는 앞에서 막한 바구니에 토마토를 먹기 전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 포이저너스한 토메이토즈라고 생각했죠. 독이 있다고 생각해서 먹으면 죽어 막 이런 생각. 그런 얘기 나오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 뭐 이름이 뭐인 어떤 사람이 뭐 하는 중인 사람들 앞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를 했다. 한 바구니에 토마토를 먹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는 포이즈너스 하진 않지만 누구는 싫어한다? 벌레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크러쉬를 한 뭐야 토메이토야? 크러쉬를 당한 토메이토스야? 크러쉬 막 토마토가 막 부수고 다니죠. 당했으니까 크러싱이겠어? 크러쉬드겠어? 크러쉬드게 나오죠. 그거를 한 보우를 어디다가 집 안에다 놔두면 벌레들이 도망갈 거다 이런 내용이 쭉 나왔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지금은 모두 다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는 거 아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고 사람들이 독이 있다고 오해했는데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이 뭐 했다 이런 쭉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토마토스 더
이 동격의 쉼표고요. 토마토스 뒤에 있는 거. 그래서 더 무슨 베지터블 쓰였더라? 그렇죠. 스케어리스트 베지터블 쓰였죠.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스케어리스트 베지터블스. 그러니까 최상급. 더 플러스 최상급. 더 스케어리스트 베지터블스. 왜 스케어리스트야? 포이즈너스 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뭘 봤냐? 자, 이미 알고 있는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토마토가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We all know that tomatoes are good for our health겠죠, 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대시 뭐 하는 대시고? 겉 만드는 대신데 무조건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목적으로 사용됐으니까 모두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하다. Be good for라는 거 알고 있니? 뭐 이런 거 살펴봤어요. Tomatoes, the scariest vegetables. We all know that tomatoes are good for our health. 예, 그러니까 이건 common sense죠. common sense 이런 내용은 상식이죠. common sense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케이, 다음 문장의 뜻은 뭐냐? 자, 근데 1800년대까지, 그러니까 뭐 1800년대까지 이걸 그림으로 이 시간의 느낌을 표현해 보면 이런 느낌이죠. 여기에 현재가 있는데 이게 1800년대고요. 그 이전에 이렇게 시간의 덩어리 동안.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뭐에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토마토가 어떻다고? 포이즈너스 하더라고. 그렇습니까? 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쭉 빈칸 채워보면 뭐겠습니까? Up until the 그렇죠. Hundreds 1800년대까지 여기에 이제 이거랑 이거랑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도 뭐? However 그렇습니까? However, 누가? Most Americans가 뭐 했다? Thought 했다. That tomatoes were poisonous. 됐습니까? 얘는 다른 애들은 안 됩니다. 생략은 되지만 생략은 선택지에 없죠. 완벽한 문장을 잡아오는 that. 됐습니까? 오케이. Up until the 1800s, however, most Americans thought that tomatoes were poisonous. 그래서 겉 만드는 대신데 think 동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 무조건 겉 만든다고 생략될 수 있는 건 아니라 있어요. 목적어일 때만 생략할 수 있다. Most Americans thought tomatoes were poisonous. 오케이. 그래서 up until 뭐 언제 언제까지 뭐 이런 표현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어떻게 현재는 여기지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알아두는 얘기고 however 이것들 어디에 들어가겠느냐 이런 것들 여기에 들어가게 그리고 원래 however는 원래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1800년대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한국 사람들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앞으로 however가 이렇게 뒤로 살짝 빠져 있는 거 문장 이런 거 많이 만나보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의 뜻은 뭐냐. 자 이번에는 1820년에죠. 쿡이죠 쿡. 됐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남자가 한 행동은 당연히 무슨 시제가 되어야 된다. 과거 시제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로버트 존슨이라고 이름 붙은 한 남자가 원했죠. 저 무엇을 원했습니까? 증명하고 싶어 했죠. 그렇죠? 무엇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까? 토마토가 뭐 어찌 어떻다고 먹기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in 1820 a man who was named 존슨이 뭐했다? wanted to prove 증명하고 싶어 했죠. that tomatoes were safe to eat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들 뭐 이거 원했다가 과거 그러니까 쿡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since나 이런 거 아니고요. during 이런 거 아니고요. 몇 년에 해라니까 in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같은 문법 계속 나오는 게 뭐였냐면 이 과에서 뭐 땅에 숨겨진 폭탄 이런 거 한다든지 그니까 지금처럼 이름이 뭐라고 붙은 뭐뭐뭐 이름이 뭐뭐인 할 때 자, 이 남자가 이름을 붙였습니까 붙여줬습니까 당한 거죠. 폭탄이 밤즈가 하이드를 한 겁니까 하이드를 당한 겁니까. 그래서 또 히든이 나오고 pp형이 계속 나오는 거죠. 나머지 형태들은 불가능하고 어쨌든 이 녀석이 뭐기 때문에 어떤 시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있고 어떤 시가 뒤로 빠졌으면 여기에 뭐 플러스 뭐가 생략됐다?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시제가 전체적으로 과거니까 who was나 또는 that was가 생략된 거죠. A man that was named 이름이 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요거랑 맞춰서 시제는 단순하게 원했다. 그 다음에 증명하는 것. 그 다음에 얘 대신 뭐 하는 대시다. 여기에 tomatoes were safe to eat은 뭐 완벽한 문장이니까 건 만드는 대시고 prove의 목적어니까 여기는 뭐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하다는 거. 이런 내용들 했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무슨 제목법이다 이거.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세이프가 형용사죠. 어떤 안전한. 그럼 어찌 안전한? 먹기 안전한. 그래서 이건 어찌 어떤을 만드는 부사제어법이라고 했습니다. 어찌 어떤은 뭐 easy to use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쓰기 쉬운 easy to use, ready to go 갈 준비된. 어찌 어떤 갈 준비된. easy to use 어찌 어떤 쓰기 쉬운. safe to eat 먹기 안전한. 많이 쓰이겠죠? 먹기 안전한 이런 표현은. 됐습니까?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사제어법이 형용사를 형용사 꾸미려면 부사라 해야 되겠죠. 세이프가 형용사니까 형용사 꾸미는 to 부정사의 부사제어법 이런 것들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in이죠. In 1820, a man named Robert Johnson wanted to prove that tomatoes were safe to eat. 네, 그래서 뭐 주목한 것은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니까 이런 거 나왔고 이런 짓 하려니까 지가 이름 붙였으니 지가 이름 붙인 게 아니니까 ing형 아니라는 거. 남만 길어봤자 he wanted 뭐 to도 좋아한다 생략할 수 있는 것 만드는데 그다음에 이런 to 부정사가 부사적으로 뒤에서 어찌 어떤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문장 내용 파. 자, 증명하고 싶어 했으니까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먹었죠? 한 바구니에 토마토를 어디서? 사람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지켜봐요. 사람들이 지켜봐줘요. 그렇죠. 사람들이 관찰 당하는 거. 관찰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중기과의 주요 문법이죠. 이거 이 중에 뭐가 맞냐? 그래서 만든 건 뭐였습니까? 이번엔 PP형이 아니고 watching이죠. 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뭘까요? 오케이. 먹기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잖아. 이런 짓을 했잖아. 뭐하고 뭐가 연결돼 있어? 원인과 결과죠. 그렇죠? 그럼 여기 뭐 이러고 싶어 했잖아. 먹기 안전한 거 증명하고 싶어 갖고 이런 짓을 했잖아. 그럼 여기 뭐인가 결과니까 여기는 뭐겠어요? 쏘겠죠. 됐습니까? 먹었죠. 됐습니까? A basket of tomatoes. 어디서?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여기 생략된 말은 who 하고 여기 봤죠. 여기도 봤죠. 그럼 뭐? W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죠. So he ate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오케이, 그래서 로버트 존슨이 먹었다. A basket of tomatoes. 어디서?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이 him하고 he는 같은 사람이죠. 전부 다 로버트 존슨의 형. 로버트 존슨을 쳐다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 보시오.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전까지 사람들이 포이즈너스라고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사람들이 아, 전마 저거 틀림없이 죽는다 라고 그렇죠. 예상한 거죠. 됐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나 안 죽었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대요. 뭐라고? 그렇죠. expect죠. him expect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expect a to do죠. expect a to do, want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 They all 자 시제가 과거니까 expected 해야 되겠죠. They all expected him to die.
But 아무 일도 안 생겼다. Nothing happened to him. Happened가 되면 occurred 되겠죠. Nothing occurred to him. They all expected Robert Johnson to die, but nothing happened, occurred to him. 아무 일도 안 생겼으니까 nothing. 그래서 데이는 뭐 되시고 왔냐? Many people who were watching him이죠. 그를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힘은 당연히 로버트 존슨이고요. 자, 그들 모두 기대했다. 그가 죽을 것이라는 거. 근데 이거를 그들 모두 생각했다. 그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꾸면 이거랑 똑같은 표현을 뭐로 쓰는 순간 they all thought를 쓰면 thought는 이런 구조 안 좋아합니다. 뭘 좋아해요 대신에? that을 좋아하죠. They all thought that he would die. 이게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Expect A to A가 뭐뭐 할 것을 기대하다. Think that 완벽한 문장. 그렇습니까? 여기 완벽한 문장이니까 will을 쓰면 안 되겠죠. thought하고 will 말고 would를 쓴걸 보고 뭐라고 그래? 얘들도 보고. 시제일치라 그러죠. They all thought that he would die. They all expected him to die. Expect A to do. 알아두세요. A가 뭐뭐 할 거라고 예상하다, 기대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장이죠. They all expected him to die. They all thought that he would die. But nothing happened, occurred to Robert Johnson. They all expected him to die, but nothing happened to him. 안 생겼다. 뭐 건강해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은 뭔 얘기 하는 거냐?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느낌이죠? 됐습니까? 미국인들은 무엇을, 뭐 먹는 거, 토마토 먹는 것을 계속해서 뭐 해왔다? 즐겨왔다는 얘기겠죠. Ever since then, Americans have enjoyed. Enjoy는 얘만 좋아하죠. Eating. Tomatoes, 아, 뭐였다, tomatoes. Ever since then, Americans have enjoyed eating tomatoes.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 뭘본 거냐? 뭐, ever since then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됐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였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not really. 이런 표현들도 이제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ever since then, ever since then이 이런 느낌이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시제는 뭐가 딱 맞다? have 플러스 pp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how long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니까 계속적이죠. enjoy는 동명사 to ea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begin과는 다릅니다. 앞에 나왔던 begin, like, continue는 다 되지만 enjoy는 doing만 좋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의 내용은 우리는 더 이상 토마토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누가 여전히 두려워한다? 어떤 몇몇 곤충들은 여전히 두려워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럼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노런 거 아니었나요? We are no longer afraid of tomatoes, scared of tomatoes. But, 낯 익고 묻지도 않고 특별한 경우도 아니죠. Some insects are still scared of tomatoes. 댐은 tomatoes 대신 왔죠. We are no longer scared of tomatoes. Afraid of, 뭐, scared of. We are no longer afraid of tomatoes, but some insects are still scared of them.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게 노런 겁니다. 노런 거. 더 이상 노런 거는 쓰는 위치는 뭐하고 똑같은 위치다? not하고 똑같은 뜻인데요. not을 쓰면 너무 무미건조하게 we are not afraid of 하면 그냥 우리는 토마토를 두려워하지 않는다인데 그러면 너무 무미건조하고 재미없으니까 not 대신에 쓴게 노런 건데 노런 거를 쓰면 더 이상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때 쓴다. 너는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not any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we are not afraid of tomatoes longer 또는 more
not anymore, not any 용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But some insects are still. 그 다음에 시제는 fact니까 현재 시제죠. 그 다음에 뭐 afraid of, scared of 같은 표현이죠. 뭐를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 거. 전치사 of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them은 tomatoes 대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 얘기하냐. 그 다음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곤충을 쫓고 싶기를 원한다면, 뭐로부터 쫓고 싶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방에서죠. 그렇죠? 오케이, 뭐 해라. 그 다음 명령 뭐 하세요죠. 뭐 해라. 한 사발에 으깨짐을 당한 토마토들을 어디에다가 여러분들 방의 한쪽 구석에다가, 이런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if you want to, 자, 곤충들을 여러분의 방에서 쫓아내다. If you want to, let's keep insects away from your room이죠. Keep A from B죠. Keep A from B. Keep A away from B. Keep A away from B. Keep A away from. Keep A on. A를 B로부터 쫓아내다. If you want to keep insects away from your room, put place 똑같은 뜻이죠. 둘다 노트 하죠. place가 명사로서 장소 말고 두다란 뜻도 있죠. put place a bowl of crushed tomatoes 어디다가 in a corner of your room. 됐습니까? 썩어서 냄새 날것 같은데. 뭐 어쨌든.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인지 아닌지가 아니니까 얘는 못 바꿨습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이제 if you want.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의 뜻, 아, 뭐, 여기도 살펴보고요. 문장이었습니다. If you want to keep insects away from your room, place a bowl of crushed tomatoes in a corner of your room.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의 해석은, 자, 뭐, 곤충들이 가까이 안올 것이다죠. 그렇죠? 그럼 인섹트 will not come near the tomatoes죠. 안올 거다. will not come 하면 되겠죠. Insects will not come near the. Insects will not come near the tomatoes.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하고 나면 표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스피니치. 그쵸? 다 알고 있는 얘기, 건강에 좋다. 근데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10대, one of the 10 healthiest, one of 최상급 복수명사, foods. 그래서, vegetables였나, foods였나, 어쨌든. 뭐 그런 거. 그러면, 스피니치 했으니까, 그 다음 나온 게, 캐럿이죠. 캐럿도 건강에 좋다는 얘기 나옵니까? 건강에 좋죠. 눈 건강에 좋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Not really, but, 이렇게 얘기하잖아. But, 나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keep your eyes healthy라는 표현이 나오죠. 눈 건강에 좋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토마토죠. 그렇죠? 토마토 건강에 좋다는 내용 나옵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낫나요? 그냥 어떤 식으로만 쓱 얘기하고 지나가다. We all know that tomatoes are good for our health. 이렇게 만 얘기하는 거. 어쨌든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다 나왔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금치만의 우리가 몰랐던 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당근만의 몰랐던 얘기. 그 다음에 또, 토마토만의 몰랐던 얘기.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시금치만의 몰랐던 얘기는, 아, 참, 순서도, 아, 시금치만의 몰랐던 얘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얘들이 뭐 하는 데까지 사용된다? 마인을 디텍트하는 데까지 사용된다. 지뢰 탐지하는, 왜? 어떻게 해서 지뢰 탐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얘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Traces from soil, traces from bombs까지도 뭐 한다? Observe 한다, take in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만들었어요? Special plants. Plants는 plants인데 뭘 가진? With sensors. 어디에? On their leaves. 그렇죠? 그래서 when they observe The traces of bombs, the sensors light up. 불빛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이런 것도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뭐 토마토만의 뭐, 그 전까지 사람들이 독이 있는 줄 알고 안 먹었는데, 1820년에 왔던 로버트 젠슨이라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중인 사람들 앞에서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a basket of tomatoes 이거 했다? 8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뭔 일이 생겼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가 죽을 것을 기대했다 they expected him to die expected him to do but nothing happened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 강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3과.